근처에서 이놈 못 봤어? 귀치도에 살던 놈인데 이 섬이랑 가깝잖아. 살았으면 본 사람이 있을 거고 죽었으면 시체라도 어디 걸려 있겠지. 저쪽 한번 뒤져봐. 옥실아! 옥실아! 새끼 난 지 얼마 안 돼서 예민해서 그런 거야. 울리기 전에 어서 가보쇼. 산 놈이든 죽은 놈이든 끝까지 찾는다. 큰 병원부터 다시 뒤져! 네. 잘못을 해서 저런 사악한 놈한테 쫓겨. 못 살겠어? 암만 해도 출혈이 계속될 것이오. 저체온증까지 와서 얻는 큰 병원을 옮겨야 쓰겠소. 진통제나 줘. 아, 이라고 놔두면 죽는단 말이오. 지 팔자가 죽을 팔자면 어쩔 수 없는 거지. 미용줄이 그것뿐이면.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?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. 나한테 뭔 볼일이라도. 집이 아주 좋네요. 숨어있게. 싹 다 뒤져! 지금 뭐 하는 거요? 약이니 내려놔요. 여기 쪽문 한번 열어봐. 다 소똥뿐이요. 두 마리 키우던 거 얼마 전에 팔아버려서 빈 집인데. 이래 먹자 새끼다. 안 돼. 이 녀석은 내 유일한 식구요. 아니, 혹시나 그만해! 그만해! 가자! 몸 조심하시오.
당신 누구야? 내가 왜 여기 있어? 저놈들하고 무슨 관계인지 말해. 생명의 은인한테 말하는 꼬라지 하구는. 저 자식들 다시 불러줘. 당신은 산만해서 엄살은 다 됐어. 머리는 어때? 총알이 박혔다던데. 이거 진통제야. 먹든지 말든지. 그거는 얼마 못 버텨. 수술해야 된대. 안 그럼 뒤진다니까 얼른 병원이나 가. 내가 해줄 건 이게 끝이야. 도와주세요, 어르신. 저 쫓기는 몸인 거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가라는 거 아니야. 골치 아픈 일에 엮일 생각 없어. 목숨값 안 받을 테니 썩 꺼져. 저희 엄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. 그놈들한테 복수하기 전까지 저 아무것도 못해요. 그 정도 사연 없는 인생 어딨다고. 아, 당장 나가. 어서. 야, 어르신. 어르신. 아유, 야 자식아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저 그놈도 손에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뒤져보는 게 나아요. 너 은혜를 불루가 보냐? 당장 너 먹고 짐 다 태우겠다 이 자식아.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라고요, 어르신. 그러니까 저 좀 살려달라고요, 어르신. 야! 벌써 일주일째다. 언제까지 남의 밥 축내고 눌러 있을 거야? 오늘 오전 이화봉은 태황태후의 세계 너 그럼 밥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게 깨작돼서 몸이 낫겠어? 아니 나야 그럴 거 아니야. 발표했습니다. 이혁 황제는 국제무대에서 대한제국의 위상을 높이는 태황태후의 정신을 받들어 너 남의 삶이 거덜내려고 작정했냐?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한다. 아이 그냥 상 때리고 짓구석이고 다 부셔버리지 그래. 개자씨. 왜야?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. 폐하한테 뭔 원수라도 졌어? 다들 좋아하는 폐하신데 뭐 때문에? 저거 다 가식이에요.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거라고요. 아,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아이 됐어. 아 걷긴 것도 죄송한데. 아 걸리지 말고 걸리지 말고 돌아가. 아 괜찮아? 그러니까 큰 병원 가서 수술 받으라고 했잖아. 총알 박힌 머리 언제 폭발할 줄 알고. 그보다 어르신, 저 옷 좀 구해줄 수 있으세요? 옷을 왜? 동생 데리러 가려고요. 안 그래도 겁도 많은 앤디 혼자 너무 오래 뒀어요. 네 등시에 맞는 게 있나 몰간. 뭐야 너?
동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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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, 잘못했다. 아, 근데 너 어떻게 된 거예요? 네가 여길 어떻게 와? 저 할아버지가 날 다녀오고만. 우리 동식이 많이 무서웠었겠네. 어? 아니, 어르신. 아니, 동식이를 어디서 데리고 왔대요? 복수도 조심할 시간이 너한테 얼마 없다는 거 잊지 마. 뭐 하시던 분이셔요, 어르신? 몰라서 물어? 바다에서 고동이나 줍고 산에서 터덕이나 캐며 입에 풀칠하는 늙은이지. 몸쓰고 보면 예사뿐이 아닌 거 알고 있구만요. 어르신, 부탁드립니다. 제발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.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. 정신 났으면 어디 내려가? 황실 경원이 되겠구만요. 거기에 들어가서 꼭 죽여야 될 사람 있어요. 꼭! 넌 오늘부터 천우빈이다. 이제 나왕식이란 이름은 잊어라. 천우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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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최종 면접에선 단 한 명의 경호원만을 선발합니다. 최종 면접은 대학에서 직접 보시기로 하셨으니 다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.
하는 짓이야. 당장 총 내려. 황제에게 총을 겨누다니 무슨 생각이었느냐? 전 아직 폐하의 경호원이 아닙니다. 그러니 총을 든 폐하에게서 저를 포함해 다수의 목숨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 자를 풀어줘라. 하지만 폐하, 내 경호원이 되면 이렇게 날 지켜줄 것이 아니냐? 그 배짱이 마음에 든다. 이름이 뭐냐? 천우빈입니다. 천우빈이라. 널 황제와 황후를 전담할 경호원으로 임명하겠다.